당초 계획했던 장소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제16회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반월당 내거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인근에서 열렸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크고 작은 충돌은 없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곳곳에 내걸린 가운데 도로 한켠에 40여 개의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동성 연인은 물론이고 호기심에 모인 시민들까지 축제장에는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종교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년에 단 하루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라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서 해방감을 주로 많이 얻어가죠. 내가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에서 느끼는 해방감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축제가 시작되기 전 주최 측과 경찰이 무대 차량 정차 위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1시간가량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라는 슬로건으로 준비를 했고요. 작년 대구시 홍준표 시장과 그리고 올해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가 있었던 등 국가기관의 방해가 엄청 심한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탄압과 억압, 공권력을 모두 동원해서 축제를 방해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열릴 것이고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의 행진은 이곳 대구에서 성대히 치러질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담. 퀴어축제는 당초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하면서 주최 측은 반월당 내거리 일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예정했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아닌 이곳 반월당 내거리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이곳 반월당 내거리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반대단체들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려했던 크고 작은 충돌은 없었습니다. 기독교 등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4,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퀴어 축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가 아닌 특권을 요구하는 행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공연 음란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매년 퀴어 행사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청년들과 시민들은 이런 행위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이라고 평등이라고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저촉되는 행위가 집회 신고를 했고 퀴어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퀴어 축제와 퀴어 반대 집회로 인해 달구벌대로 전 차선 중 6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하루 종일 이 일대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